짠! 미용했다금. 이런 타이밍에 이렇게? 안녕하세요. 깜빡했다 진짜. 이 소리 잠깐 끄고 싶다. 아니 양치 원래 밤 나오는 시간이 딱 6시 반인데 깜빡했네요. 진짜 오랜만에 그 화면을 켰어요. 양치는 제 무릎에서 양치 밥 알람은 딱 세 번이 울려요. 근데 그 하필 딱 이렇게 킨 지금 이렇게 된 줄 몰랐네. 어지럽죠? 오늘 비가 적적하게 내리길래 한번 켜봤습니다. 너무 맨날 보이스 온리만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켰어요. 근데 상태가 이렇게 썩 좋진 않죠? 노력해봤지만 그냥 그렇습니다. 진짜 그렇네. 보이스로 바꿔버릴까요? 이제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 밥 드셨어요? 저는 오늘 닭갈비를 먹었습니다. 닭갈비는 제가 진짜 먹어보고 싶었던 그 용산 쪽에 있는 닭갈비집인데 네, 맛있었어요. 엄청. 렌즈 안 꼈습니다. 요즘에는 렌즈를 잘 안 껴요. 원래 좀 갈색인 편인데 지금 렌즈 안 끼려고 버릇이라는 게 있어서 노력한 지가 한 1년 좀 됐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렌즈를 안 끼려고 노력을 하는 대신 그냥 집에 있을 땐 안경을 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 어제 염색 안 했습니다. 저는 어제 잠깐 볼일 보러 가다가 이게 가발이 있길래 한번 이렇게 대봤는데, 어머! 앞머리는 잘라본 적 있지만 첫피방은 내가 해본 적이 없구나 하고 해봤는데,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지금 조금 피곤합니다. 왜냐면 낮잠 자고 싶어요, 지금. 밥 먹고 오면 원래 식곤증이 있잖아요. 저는 되게 심합니다. 네, 어제 닭발 맛있었어요. 사실 어릴 때 엄마랑 그 오돌뼈 주먹밥에 이런 걸 되게 많이 해서 먹었었었는데, 그게 갑자기 고민? 아니,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엄마랑 갑자기 엄마 우리 닭발 먹으러 가자, 오돌뼈에 해가지고 가고. 네, 사실 그냥 그런 날에는 매운 날? 매운 거 먹는 게 짱이잖아요. 그래서 매운 거 먹었어요. 잠시만. 귀엽지 않나요? 저제 무릎에서 이러고 자요. 히히. 오, 얀찌. 한숨 쉬지 마세요. 안 돼, 안 돼, 먹으면 안 돼. 진짜 눈이 좀 그래 보이네? 잠시만요, 여러분. 액세서리요? 저는 사실 액세서리를 정말 안 했어요. 막 사실 목에는 약간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잘 못하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사실 저희가 무대를 하다 보면 귀걸이를 많이 끼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나랑 사귈래라는 노래를 했을 때 정말 하트 귀걸이를 정말 많이 꼈어요. 크고 반짝반짝하고. 그래서 평소에는 진짜 안 하고, 저는 그래서 행사할 때도 되게 귀걸이를 안 했던? 예, 네, 근데 요즘에는 제가 반지부터 시작을 하고 조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하다 버릇 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네. 요거 조명이 좋구만. 네, 나랑 사귈 때는 진짜 액세서리, 귀걸이, 저의 귀걸이함이 있는데 생각보다 막 뭐가 많진 않아요. 귀걸이도 최근에 좀 옳지. 양치가 오줌을 예쁘게 썼어요. 어쨌건
최근에 좀 이것저것 사가지고, 많진 않아요. 해봤자 뭐, 4개? 5개? 정도? 그렇습니다. 응? 반칙이, 응? 응? 응, 방송하잖아. 아니, 너가 가리면 안 되지. 양치야, 그치? 그치? 옳지. 옳지. 거기 예쁘게 있어. 누가 카메라 앞을 왔다 갔다 그래요, 양치. 그죠? 양치 있나? 아니, 아니. 이렇게 하면 들려요? 아, 제가 이거를. 아, 이렇게 하면 들려요? 안 들리나? 지금 그 아래 막고 있는데 들리나 안 들리나? 한번 듣고 알려주세요. 이게 편하다. 들려요? 단점은 툭 치면 툭 떨어진다. 들려요? 다행이다. 들리면 됐어요. 쭈쭈쭈쭈쭈쭈. 아니, 저번에 안 들린다는 분이 계셔서 제가 그때는 완전 막아서 그러겠죠? 뭐 그러겠지 뭐. 지금 입술색 섞었는데 립스틱이랑 틴트랑 섞었어요. 머리요. 저 머리 잘랐어요, 여러분. 아, 머리 오랜만에 레이어드 컷을 했는데 좀 지금은 제가 그냥 대충 해놔서 이거 갖고 놀아줘? 아니, 엄마 머리 묶어줄 거야? 묶어? 머리 묶어요, 엄마? 여러분, 제가 최근에 진짜. 알았어. 저 머리끈 되게 좋아해요. 이건 저희 필라테스 선생님이 선물해준 가죽 머리끈. 오, 알았어, 알았어. 엄마 방송은 방해하지 말아줘. 당황하네. 오, 영치야. 너 때문에 정서가 지금 불안해. 어? 일로 와. 그 뒤로 던지면 뒤로 가야지. 우리 양치 왜 그러실까? 애기집, 애기집. 양치야, 너 지금까지 자고 있었잖아. 어? 오늘 방송하니까 이렇게 방해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앉아. 앉아. 옳지. 분명히 아까까지 자고 있었어요. 오늘 산책을 못 했습니다. 왜냐면
비 오잖아요. 조금 머리 커트 했는데 사실 이제 곧 봄이니까 이렇게 중단발을 하려고 쌤한테 쌤저 중단발 하고 싶어요. 아니 안 그래. 엄마 이렇게 얼굴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카메라 켰는데 너 계속. 저리 가요. 저리 가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오양치 뭐지? 오케이. 귀여우니까 봐줄게. 이제 제가 이렇게 중단발을 하고 싶었어요. 오랜만에. 근데 아, 안 되는 거예요, 하면은.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제가 많이 했던 레이어드로 했습니다. 근데 진짜 또꽤 많이 잘랐어요. 제가 진짜 금방 길고, 금방 그런 편이어서. 기분이 좋나, 행치군. 앉아요. 옳지. 엄마 방해하면 안 돼요. 알았어요? 엄마 오랜만에 카메라 켰잖아요, 앉지야. 저는 조금씩 꽤 많이 잘라요. 금방 상하기도 하고 너무 길면은 또 너무 너무 무겁고 제가 원래 숱이 많아서 지금 이러고 있어요. 맞아요. 머리 길면 덥고 감기도 힘들어요. 맞아요. 앵치 괴롭히기! 신체 중 가장 큰 점이 있는 곳. 저는 점이 많지가 않아요.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점이 생각보다 양치 기다려봐. 여기 눈 옆에 여기 점이 있고 근데 이 점은 좀 갈색인 점 그리고 여기에 점 하고 근데 여러분 점이 좀 지워지기도 하나? 이점잘안 보이는데 이 점이 연해졌어요 옛날에 비해. 그리고서는 별로 점이 없어요. 오양치씨. 안 되겠다. 양치 간식 줘야겠어. 제가 이게 비린 냄새가 나서 별로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은데. 잠시만요, 여러분. 알겠다. 이 갈비뼈 간식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오래 먹어요. 오래 먹어서 저도 좋은? 근데 이거 너무 크잖아. 이건 너무 크다. 아, 나머지는 다 그냥 고기인데 안 되는데 저 잘라줘야 되는데 일단 양치하고 먹어라. 이게 과연 사람 손으로 뜯길까요? 이건 너무 크잖아.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건 무리예요. 아, 근데 저게 진짜 오래 먹는데? 우와, 손에서 그 비린내가. 아, 오래 먹는 간식.
저 뼈는 씹어 먹어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먹으면 이제 버려야 되고, 사실 양치가 저거 오래 먹기는 하는데 잘 먹지는 못해가지고, 혹시라도 제가 원래는 뭐 일하거나 그럴 때좀 많이 줬는데, 이게 먹다가 목에 막힐까봐, 혹시라도 그냥 꿀떡 했다가 이게 탁 될까봐 갑자기 그런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좀안 줬어요. 그래서 좀 그냥 집에 같이 있을 때, 양치가 심심해 할 때, 아니면 이빨 좀 뭔가 씹을 게 필요할 때, 그럴 때 줘요. 먹고 있어요. 여기가 양치 자리. 양치는 자기 자리에서 먹어요, 항상. 간식 주면 저기로 탁 가지고 가. 여러분, 저 지금, 별로 티안 나네? 여기가 진짜 엄청 부었거든요? 여기가?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들었어. 휴대폰을, 들고 여기 딱 봤는데, 손 놓친 거예요. 여기를 이중으로 비춰서, 진짜 만지면 멍멍한 거 알죠? 진짜 아파. 지금 약간 여기는, 부은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어제 매운 거를 먹었기 때문에 오늘은 역시 부었어요. 얼굴이 역시 부었고, 먹어버렸네. 최근에 산 아이템. 먹을 거 말고는 오늘 호밀빵 샀어요. 호밀빵. 그래서 오늘, 그리고 원래 그 아시 방 곱슬인 분들은 완전 인정할 텐데, 비가 와서 머리가 되게 부시시하고, 막 곱슬이 제가 필려고 폈지만, 감당이 안 돼요. 최근 만든 반찬. 최근에는 들기름 국수 해 먹었어요. 반찬을 따로 만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또 왔어. 오양지 또 왔어? 맛있었다? 무슨 맛이었다? 양치, 응? 밥 먹어야지. 들기름 메밀 국수. 제가 그 메밀이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왜 그걸 사놨지? 그때는 조금 이제 식단 조절할 때였는데, 메밀이 다이어트 되게 좋다고 하고 건강에도 좋다고 하는데, 보통 메밀국수 파는 거에는 한국산, 그러니까 국산 메밀이나 이런 게 많이 없는? 근데 있어도 메밀이 뭐몇 퍼센트 들고 뭐 밀가루가 얼마큼 들어간? 그건데, 제가 검색을 해보다가 메밀 100% 한국산, 국산 메밀 100%를 찾아서 그거를 시켜서 해봤는데 맛있어요, 여러분. 속도 되게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대신 식감이 조금은 달라요. 왜냐면 100%이기 때문에 밀가루가 안 들어가서. 근데 식감 맛있어요. 되게 맛있어요. 그치, 밥 먹고 왔다. 또딱한입 먹었지, 또. 공구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산게 뭐가 있을까?
일단 오늘 빵. 빵.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구입을 한 게? 그래요, 손을 들게요. 무슨 내가 이걸로 얼마나 편하겠다고. 전 요즘에 드라마도 많이 보고요. 어제 펜트하우스가 끝나서 지금 너무 슬픈데요. 그 시즌 3 나온다고 하니까 기다리려고요. 아이고. 뿌염은 저꽤 자주 하는 편인데 제가 해주다가 또 왔어. 하다가 너무 계속 뿌리만 하는 것 같고 뿌리만 하면서 지금 뿌리 해서 내려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한번 톤 정리를 해야겠다 해서 한번 전체 했었는데 제가 우울대일 거예요. 우울대 아마 탈색을 했었어가지고 머리가 계속 그 색이 빠져요. 아무리 염색을 해도.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아직도 되게 밝은 갈색이에요. 오늘 상태가 너무 별론가? 양치는 집에서 사고 별로 안 차요. 양치는 그냥 놀아달라고 하는 거? 사고는 글쎄요. 사고 잘안 쳐요, 생각보다. 탈색할 사진이요? 진짜 금발도 아니고, 이건 센 노란색 있잖아요. 머리 이렇게 쫙 빼면은. 그런 머리는 한번 있어요. 있는데, 공개할 수 없는 사진의 수준이에요. 양치는 가고 안 물어뜯어요. 아, 다리 같은 데 물어뜯어요. 그러니까, 그 식탁 다리 있잖아요. 의자 다리 이런 거. 거기 가끔 이렇게 하고서는 이빨 갈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어서. 나무잖아요. 근데 양치 그 장난감 중에 나무 스틱이 있으니까 장난감인 줄 아는 거야. 그냥 꿋꿋하게 서 있는 장난감. 그래가지고 양치 저 이러고 있어요. 제 손을 잡고 얹어주면 기분을 좋아합니다. 바보야. 네. 저는 흑발까진 아니지만 조금 어둡게 할 생각은 있어요. 근데 해도 계속 빠져. 계속. 그건 조금. 양치는 6kg예요. 그냥 오늘 비도 오고 근데 비가 와서 또 좋지 않아요? 저도 좋을 때 있고 뭐 싫을 때 있지만 오늘 같이 한번 이렇게 비가 내리면은 되게 차분하고 이게 적적하고 가끔은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사전에 막걸리 짱이지. 왜? 왜? 목 사듬어 달라고. 양치는 왜 양치냐면요, 양치 거품처럼 뽀글뽀글하고 하얗잖아요. 그래서 양치. 뭐 양 같은 느낌도 있어서 양이 양치고, 그냥 겸사겸사 양치. 벚꽃 사진이요? 많이 찍었어요. 생각보다 많이 찍었는데, 생각보다 색감이 휴대폰에 예쁘게 안 담겨요. 실물만큼 안 담겨요. 양치야. 방송하잖아. 사실 진짜 생각나는 게 많이 없었어요. 그냥 양치 보자마자 양치다 양치 이래가지고 응? 양치네? 하고서 양치로 했어요. 그때 그 곰인형이요. 와, 진짜 털이. 제가 지금 양치털 이렇게 만지는 거랑 똑같아요. 털이 진짜 똑같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양치 안고 자면 진짜 잠 잘 와요. 진짜 이게 폭신하고 진짜 이게 포근하고 따뜻하고. 근데 양치는 안고 있다가 도망가요. 덥거든 본인이. 그래서 양치는 지가 이렇게 등 붙이고 다니는 건 좋아하는데 내가 양치 이렇게 붙고 자면은 도망가요. 싫대. 근데 걔는 아니잖아. 걔는 털은 똑같은데 이제 인형이니까. 근데 저는 이제는 사실 인형을 이제 안 좋아하게 되지 않았을까. 왜냐면 어릴 때는 인형을 안고 자지만 이제는 인형을 안 안고 잘 나이가 되지 않았나 해가지고 이렇게 딱 안아봤는데 내가 20살 넘어서도 이렇게 인형을 안고 잘 수 있구나를 느꼈어요. 근데 데리고 오진 못했어요. 가격이 꽤 비쌌는데 양치한테 되게 그냥 비싼 장난감이 될 것 같아서 못 데리고 왔어요. 오양치씨 일로 와봐요. 일로 와봐요. 오양치씨 엄마 방송하잖아요, 그죠?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지었어요? 뭐? 왜 그래, 아들? 엄마, 앉아있어. 자, 여러분 자, 안녕. 오양치 잘한다. 이젠 비가 좀 그쳤을까요?
아침에 뭐 때문에 그래? 네, 저 지금은 되게 쌩쌩합니다. 아. 깜짝 놀랐어.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중간에 빈 부분은 너가 이렇게 오기 있니? 이게 세상에서 제일 폭신해. 이렇게 좋아? 응? 사실 제 방송은 되게 재미가 없어요. 저도 알아요. 그냥 제가 말을 막 재밌게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막 엄청 막 뭐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사실 재미로 들어오셨다면 실망하실 수가 있다는 점. 네. 저는 제 V앱은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아예 없습니다. 네. 카카카카카카카카카. 입! 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 네, 저 되게 지금 영통하는 기분 들어요. 그래서 캔 거지요. 영지야. 짠짠짠. 왜 같은 팀만 입고 다녀요? 프리티. 네, 저 좀 찔리긴 했어요, 방금. 왜냐면 저 댓글 보고 내가 티났나? 내가 또 저번 방송에서 이 옷을 입고 나왔나? 약간 이 생각 들었어요. 왜냐면 전 집에서 입고 있는 티가 진짜 거의 일정이에요. 심지어 같은 티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겨울이 좀 지나면서 약간 기모 맨투맨을 안 입었었는데 원래는 되게 위에 많이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항상 반팔 입고 위에 입고 있는데 이거 아까 전에 집에 왔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추워가지고 아 뭐 하나 걸칠 거 없을까 해서 이거 입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아 이 티 편하다 하면 같은 티를 몇 개 쟁여놓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도 되게 꼬박꼬박 잘 빨아요. 왜냐면 여러분 잠옷을 진짜 자주 빨아줘야 된대요.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수면 상태일 때, 그러니까 내 몸에 제일 많이 붙어있는 시간이 길고 뭐 조금 그렇대요. 뭐 뭔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진짜 자는 옷이 진짜 깨끗해야 한대요. 그래서 자주 빨아주래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잠옷 입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딱 반팔 뒤에 잠옷 바지. 잠옷 바지 쟁이는 거 좀 좋아해요. 되게 여기 있으니까 피부 좋아 보이는 이 좋은 조명 효과가 있네요. 인치도 보이고. 그쵸. 잘 때 땀 많이 흘리고 그러니까. 전 아직도 사실 장판 틀고 자요.
저는 잘땐 진짜 따뜻하게 하고 자는 게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불도 진짜 자주 빨아줘야 되고, 진짜 그 뭐지? 잠옷도 되게 자주 빨아줘야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베개 커버도 되게 꾸준히 빨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 양치를 안고 자진 못해요. 양치는 침대에 있는 거 좋아하다가도,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제가 그러니까 어릴 때는 일부러 침대에서 자는 버릇을 안 길렀어요. 그러면 안 된대요. 그럼 주인이랑 동급이 된대요. 그래서 그럼 또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안 돼, 안 돼 하고 이렇게 되게 훈련을 시켜놨더니, 근데 양치가 조금 크고 나니까 같이 자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올려서 이렇게 자려고 해도 30분 자다가 내려가요. 싫대. 저는 양치 키우면서 진짜 교육시킬 때이 서열에 대한 것과 난 주인이고 넌 주인이 아니야, 너는 나랑 동급이 아니야, 이런 거. 그렇지만 나는 너를 진짜 많이 사랑해, 이런 걸 엄청 많이 했어요. 진짜 자기 전에 그거 알죠? 약간 식물에도 예쁘게 예쁜 단어 얘기해 주거나 그러면 예쁘게 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양치 맨날 진짜 애기 때 자기 전에 맨날 이렇게 하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양치 사랑해 이러니까 양치 맨날 그렇게 내가 맨날 진짜 이렇게 해줬어요. 양치 근데 진짜 저 되게 이상하게 쳐다봐요. 엄마 왜 저래? 휙 하고 가요. 그 이제 이러고 있다가 되게 무안하네 이러면 맨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도 양치한테 맨날 사랑한다고 해줘요. 예쁘게 크라고. 그래, 근데 양치는 표정은 항상 왜 저래? 사복을 입을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전 그냥 깔끔한 게 좋아요. 네. 그냥 나한테 어울리는 거? 네. 뭐 그렇게 크게 없어요. 그리고 핏? 아무리 딴 사람한테는 예쁜 옷이고 잘 맞는 옷이어도 내가 입으면 체형이 다 다르듯이 내가 입은데 너무 별로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핏이 저한테 어울리는 거를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잔잔한 하루인 것 같아요. 벌써 해가 다 졌어요. 양치 털 날려요. 아예 안 빠지진 않아요. 근데 진짜 안 빠져요. 진짜 빠져도 빗질을 할 때만 좀 죽은 털 빠지는 정도? 나머지는 뭐 원래 비숑이랑 푸들이 가장 안 빠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전 집에만 있습니다. 비가 오니까 산책을 못 시켜주더라고요. 저녁은 아까 닭갈비 먹었습니다. 닭갈비가 점심 겸 저녁. 그리고 닭갈비 먹기 전에 빵 먹었어요. 빵도 먹고 이것저것 옹이머루도 보죠. 양치 비 맞아본 적 있어요.
왜냐면 산책을 그 장마철일 때 산책을 너무 시키고 싶은데 계속 비가 오니까 양치 산책을 못 시켜주다가 진짜 밖에 보다가 비가 살짝 그쳤다 그럼 당장 나가요. 근데 진짜 찔끔씩 내리거든요. 아휴 시키지 뭐 하고서는 그냥 할 때도 있고. 네, 장마철일 때는 가끔 맞는 것 같아요. 저 올해 목표요? 저는 제가 행복한 거, 행복하게 일하는 거. 근데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목표는 자세하게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냥 저는 항상 목표를 잘 잡진 않았어요. 그게 숨을 막히게 하는 걸 싫어해서. 그리고 그 목표가 언젠간 내가 실망을 할까봐, 그리고 내가 주눅들고 너무 그럴까봐 좀 그랬는데, 이번 연도는 잘 지내보자, 잘 넘기자, 2021년 이고 행복하게 일하자 입니다. 전 딱 그겁니다. 카페에서 제일 많이 즐겨 먹는 건 아이스 아메리카노예요. 맞아요. 저는 이번 여름에 솔직히 마스크를 낄 자신이 무조건 껴야죠. 껴야 되는데 사실 가끔 겨울에 마스크를 끼면 따뜻하거든요. 근데 여름에 어떡해. 얼른 코로나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가고 여러분 에이드 분들이랑 진짜 이 앞에서 마주를 했던 게 진짜 언제였나 싶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번 여름 잘 버팁시다 우리. 화이팅! 화이팅! 얼른 여러분들을 만나보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 저녁은 안 먹을 겁니다. 닭갈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나았던 활동곡이요. 일단 가장 파릇파릇하고 싱그러웠던 건 나랑 사귈래 때 같고요. 국밤 때 되게 싱글싱글? 싱글싱글? 했던 것 같아요. 국밤 때? 국밤 때랑
네, 굿밤 때 듣고 싶었 때도 괜찮았던 것 같고. 네, 근데 저는 그래도 굿밤. 네. 나사 때는 진짜 어리다, 어리다 라는 느낌. 좌우반전인가? 눈을 펼쳐 오른쪽, 예, 여기 지금 오른쪽. 오른쪽 전. 그렇습니다. 전 아직 어립니다. 25 어리죠. 와, 이거 진짜 아프다. 수록곡. 4월? 그쵸,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녁 안 먹다가 왠지 밤에 출출해져서 야식 안, 야식 먹을 생각까지는 할 것 같아요. 저 야식 좋아합니다. 손 보여줄 수 있어, 손. 근데 여러분, 사실 저 아직도 렌즈 안 낀 제 모습이 가끔 어색해요. 왜 그런진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상하게 렌즈 안 끼면 조금 더 부해 보이는? 그래서 다이어트 좀 해보려고요. 염색이요? 이제 뿌염할 때가 됐어요. 그치, 야식은 역시 닭발이죠. 근데 어제 닭발 먹었어요. 가끔 팬분들이 저 살찐 것 같다고 해가지고. 근데 저도 알아요. 저도 찐 거 알고. 그치, 본인이 더 잘 알겠지 뭐. 그래서 조만간 다시 뺄 겁니다. 중학교 때 알바요? 네, 경험 삼아 해본 거예요. 그냥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알바 되게 그냥 진짜 그런 거 해보고 싶었어요. 알바, 편의점 알바도 해보고 싶은데 나이가 안 돼서 안 뽑아주시더라고요. 근데 전 진짜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돈 버는 게 어려운 일이구나 를 중3 때 깨닫고 그랬습니다. 핑크머리 했을 때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 탈색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머리가 안 말라요. 머리가 안 말라서 한 시간 동안 드라이를 해야 돼요. 최고예요. 그리고 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핑크 색깔 머리를 하면은 머리를 감으면은 감을수록 색이 계속 빠져서 나중에 금발이 돼요. 그럼 또 입혀야 돼요. 네, 핑크 머리 때는 좀 잘 몰라겠어요.
최근에 화가 가장 많이 난 적. 아파 아파. 화난 적? 저는 평소에 화를 진짜 잘 담아두지도 않고 화를 안 내려고 노력도 하고 그냥 왜 그렇게 됐지? 이러고 끝이에요. 또 그러고 내가 생각해서 왜 스트레스만 더 받는데. 그래가지고 그리고 저는 원래 평소에 화를 진짜 안 내요. 되게 참는 게 버릇이어서. 근데 너무 참으면 또 나중에 안 되니까 많이 배출하려고 노력하는데 최근에는 화날 일이 없었어요, 거의. 윙크. 양치는 이제 지쳐서 자요. 잠시만요. 그쵸? 저는 화내는 거면 진짜 화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거예요. 저 MBTI에 이렇게 맹신하면 안 되는데 제가 화나는 거면 진짜 화난 거래요. 진짜 참다 참다가 이건 정말 도를 지나쳤다 할 경우에 터트리는 편이라고 했어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가장 커질 때, 맛있는 거 먹을 때? 아니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할 때? 저는 딱 60분, 10분, 한 70분에 끌 겁니다. 해보고 싶은 머리색? 저 진짜 완전 금발. 아니면 완전 체리색 같은 빨간 거 있잖아요. 되게 예쁜 그 빨간색들. 근데 제가 중학교 때 빨간색을 하면 그 방학 때 막 이렇게 해보잖아요, 음색을. 제일 처음으로 해본 색이 레드였는데 보통 한국 사람이면 빨간색이 다 잘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진짜 안 어울렸어요. 그리고 진짜 그 그냥 탈색해서 그 샛노랗게 빠진 게 아니라 진짜 그 예빈이 금발 같은 머리색 해보고는 싶은데 해보고만 싶어요. 왜냐면 금발 비슷하게 해본 적은 있어요. 그 색깔을 빼야 되니까 막 그 핑크 머리 했을 때 해봤는데 저 진짜 안 어울리더라고요. 이게 비슷하게 둘 다 해본 경험인데 안 어울려서 못하는? 근데 진짜 나중에 예쁘게 한번 금발은 도전해보고 싶어요. 아니면은 그냥 애쉬색 같은, 애쉬색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색. 근데 제가 막 머리가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 검머리가 잘 어울려요? 검머리가 나요? 이런 갈색 머리가 나요? 전 되게 갈색 머리가 잘 어울린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검머리가 잘 어울려요? 조만간 흑발. 우와, 흑발 얘기 엄청 많으시네요. 그래?
처피맹 아니면 다 괜찮아요. 저도 알아요. 저 처피맹 안 어울릴 거. 저 진짜 안 어울릴걸요? 사실 제 얼굴형에도 앞머리 있는 건 진짜 안 어울리는? 맨날 이렇게 상상을 하곤 해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맨날 가서 그래요. 쌤, 저 앞머리 별로겠죠? 그럼 쌤이 또 시작됐군 하는 표정으로. 여성분들이면 많이 다 이렇게 해보지 않아요? 이렇게 하고 해보고 싶다. 기다려봐. 초피뱅이다. 이건 무슨 머리야? 그리고 머리 시안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러면 안 되겠지? 죽었다. 그쵸, 서피뱅 하면 더 얼굴이 통통해 보이지 않아요? 아닌가? 그냥 통통한 건가? 다시 바꿨다. 기다려봐요. 우와, 저 이거 안경 알이 되게 커서 이러면 진짜 웃기겠지? 이거 되게 일부러 여러분 나 못생기는 거 시키는 거죠? 이거 못생긴 거다. 여러분들, 어? 나 못생긴 거 시키려고. 안경 커요. 그래서 제 친구가 맨날 누가 안경을 이렇게 큰 거를 사냐고. 저한테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그거 있어요. 그치? 맞나? 근데 이쪽은 그렇게 별로 먼지가 많군. 여기는 좀 심하고.
볼 수 있죠? 볼 수 있습니다. 전 안경에 도수를 넣었습니다. 도수 없으면 안 돼요. 캡처 타임 이미 없지요. 늦었지요. 시력 안 알려줄 거지요. 저도 제 시력 자세히 모르지요. 마이너스는 아니지요. 아직 마이너스까지는 안 갔어요. 내일 이번 주 안에 바꿀 거예요. 아, 머리는 쇼컷만 안 하면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일 이번 주 안에 바꿀 거지요. 네, 전 쇼컷만 아니면 돼요. 저 진짜 쇼컷만 아니면 다 그냥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네, 집에서 셀프 네일도 가끔 하는데. 근데 안 한 지 좀 됐어요. 왜냐면 제가 손톱을 이게 또 재밌잖아요. 계속 혼자 하니까 계속 바꾸는 거예요. 손톱이 너무 상해가 너무 얇아져서 진짜 큰일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저는 긴 머리 좋아합니다. 긴 머리까지 아니고 중단발 좋아합니다. 근데 쇼컷은 진짜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절대 회사에서 공백기에 몸무게를 체크 안 하죠. 그리고 연차가 좀 생기고 나서부터는 몸무게 관리 안 하고 그냥 알아서 좀 빼라. 이제는 사실 알아서 다들 잘 빼고 본인이 되게 그냥 예쁘게 나오고 싶으니까 빼게 되는 것 같아요, 다들. 그래서 그렇게 막 회사에서, 그리고 그거 알죠? 회사에서 먹지 마, 빼! 이러면은 진짜 더 싫은 거. 더 그냥 더 먹고 싶어. 꼭 챙겨 먹는 보양식. 보양식까진 아니고, 저는, 근데 전 평소에 되게 약간, 야채 많이 든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고기도 물론 엄청 좋아하는데 야채도 되게 좋아하고 막 샤브샤브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 막 곰드레밥 이런 거 엄청 좋아하고 나물에 밥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제가 챙겨 먹는 건 영양제. 영양제들은 좀 꼭꼭 챙겨 먹는? 비타민 뭐 그런 거? 영양제 저 비타민 먹고요. 루테인도 먹고요. 오메가3도 먹고요.
밀크시슬도 먹고요. 유산균도 먹고 마그네슘도 먹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엄청 막 효과를 막, 와, 이거 먹으니까 진짜 갑자기 힘이 팍 나고, 이건 아니었어요. 사실 아직은 못 느끼는 거죠. 근데 미리 먹어두면 좋으니까. 먹는 거지 뭐. 네. 홍삼도 가끔 먹습니다. 홍삼은 일할 때좀 힘드니까 그런 걸 보충하려고. 전 하루에 8~9시간 자는 것 같아요. 맞나? 응, 8시간. 근데 저는 홍삼이 체질에 안 맞으면서도 맞고, 맞으면서도 안 맞아요. 아직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열이 많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 열이 계속 안 내려가. 얼굴에도 막 열나고 이러는데. 아니면은, 근데 또 수족은 차아요. 수족은 되게 차가지고. 그래서 아직은 홍삼을 엄청 챙겨 먹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래도 갑자기 뭐 일을 뭐 해야 되거나 조금 그럴 때는 한번 챙겨는 먹어보는데, 잘은 모르겠어요, 아직은. 저는 편식을 안 해요. 이제 곧 꺼야 합니다. 저는 다이어트 할때 단백질을 정말 먹으려고 하고, 탄수화물 아예 안 먹으면 안 된대요. 조금은 먹어줘야 된다고는 하는데, 다이어트 할때 생각보다 뭘 많이 먹진 않아요. 그래도 거르진 않아요. 안 먹으면서 다이어트는 이제 못하겠고. 그래서 다이어트 할때 고기를 진짜 제일 많이 먹어요. 고기, 버섯. 진짜 빵 먹고 싶으면 막 홍밀빵 한 조각. 네. 진짜 여러 다이어트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양배추쌈. 네, 약간 다이어트 할때 다이어트 식이라기보다는 그냥 건강한 식을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는? 사실, 소고기에 기름 없는 부위를 먹는 게 가장 좋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전 닭가슴살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근데 또 싫어하는 편은 아니에요. 다이어트 아닌데, 가끔 매니저 언니가 다이어트한다 닭가슴살 먹고 있으면, 아, 맛있겠다. 나도 한 입만 해가지고 먹다가 그거 맛있어서 한통 사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돼지고기는 목살 부분 있죠? 그거를 구워요. 이렇게 삭삭삭삭 해서 양배추 삶아서 양배추 이렇게 싹싸 먹어요. 짱맛. 저는 이제 갈게요. 가야 돼. 오늘은 되게
오래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사실 비 와서 적적해서 켰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안녕. 8시에 가? 네. 아저씨가 아저씨가 했어요. 알겠어요. 8시에 갈게요. 8시에 가겠어. 아, 이 졸졸졸은 양치 정수기 소리예요. 제가 움직여가지고 센서가 작동해서 지금 정수기 올라온 소리예요. 양치는 자고 있지요? 단 음식, 짠 음식, 전 단 음식. 양자택일이라 하죠, 이런 거. 아니, 너 이준영 나왔네. 양념치킨, 후라이드 치킨. 저는 후라이드 치킨. 여름, 겨울, 저는 봄, 가을 좋아해요. 카라멜, 초콜릿, 저는 초콜릿. 왠지 그 길에서 저는 4월. 김치찌개, 된장찌개. 진짜 어려운 거다. 산, 바다. 전 숲을 좋아합니다. 산은 또 너무 높아서 싫어. 웃긴 영화, 슬픈 영화. 저 로맨스 좋아해요. 큐티, 섹시. 전 청순이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나 자랑할 거 있어. 내가 드디어 로제 떡볶이를 먹어봤단 말이에요. 맛있던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먹고. 그러니까 이게 뭔데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을 하나. 그래서 진짜 그래요. 무슨 맛인가 보자. 해서 진짜 딱 진짜 사서 먹어봤는데 아, 이게 뭐야? 너무 맛있잖아, 이러고서는. 맛있더라고요. 다들 좋아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거의 거 먹었어요. 그 배 거. 근데 또 엽기도 한번 먹어봐야 된대요.
되게 맛있대요. 맛이 좀 다른 모재래. 양치 그거 엄마 안경이 안 돼요. 발가락 반가워요. 그래, 맛있다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엽기도 맛있어요? 엽기도 먹어보고 싶다. 근데 양이 많아가지고 저 소파에 엎드렸습니다. 아, 엽기가 좋아요, 개인적으로. 등장했다, 등장했다. 양치몬, 양치몬, 양치몬. 양치몬, 잘 잤는가? 자네, 잘 잤는가? 앉아요. 앉아. 거기 앉아. 제 앞에 앉아 계셔요. 치킨 먹을 때 다리살, 가슴살. 전 날갯살. 저는 닭봉 좋아해요. 닭봉 좋아하고, 등살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뼈가 있고, 뒤에 딱 뜯으면 되게 쫄깃하고 그 부드러운 살이 있거든요? 거기 좋아해요. 라면에 달걀 넣죠. 그리고 거기 살도 맛있던데. 가슴살 말고 그 안심. 그러니까 가슴살이랑 또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너무 뻑뻑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요리하기, 설거지하기 또 둘 다 상관없어요. 근데 그래도 요리하는 걸 더 좋아하니까. 봄, 가을. 사실 가을 날씨 좋아하는데 요즘은 봄 타고 있으니까 봄을 좀 선택해볼까 봐요. 아, 맞아. 고구마 사와야 되는데. 양치 쿠키 만들어주려고요. 집에 남은 쌀가루가 있어서 그 쌀가루랑 뭐 바나나 넣어도 되는데 바나나도 없어가지고 뭐 고구마 이렇게 넣고 계란 이렇게 하나 톡 하고 한번 섞어봐요. 그럼 농도를 봐봐.
보고 물 조금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농도 괜찮으면 그렇게 해서 반죽을 만들어요. 그러면 반죽 끄시고 냉장고에 조금 넣어도 되고 그냥 이렇게 해서 틀 찍어서 살짝 구우면은 고구마 쿠키 돼요. 강아지 형 고구마 쿠키 아 이렇게 엄마 뽀뽀하지 마요. 안 돼요. 양치는 관심이 필요해요? 양치 관심 좋아해요? 이제 8시 됐어요. 저는 양치랑 놀 거예요. 아 고구마로 시켜야겠어. 양치 같이 엔딩을 만들어요. 안녕. 또 자기 얼굴 할까 봐 불편해.